자, 반갑습니다. 자, 71입니다. 자, 길이 2m. 이 L의 단순부 AB의 중간점 C의 스프릿 함수 K인 이렇게 지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ABC에 걸리는 발력이 같아지도 스프릿 함수 K. 자, 이런 거는 응용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름을 할때 먼저 판별. 자, 이거는 1차 외척 부정적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C점에 힌지 이 P의 절점 발력을 인연적으로 해서 카스틸라노 정리를 이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를 정정 구조물 인여력 표현한다면, 자, 자유 물체도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습니다. 동분파죠. W, A, C, B, L, L. 이때 발력 RA, RP가 나타나고요. 이때 P가 있다면 그 인여력 이 시점에서 K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P가 되겠죠. 자, 이거는 당연히 나옵니다. RB는 WL 마이너스 2분의 P. RB도 WL 마이너스 2분의 P. 맞죠? 자, 세 번째, 선의 구분입니다. 부재력. 봅시다. 구간 MX 표면 그리고 N 부재력 표면 자, A에서 C구간. 그리고 B에서 C구간. 그렇죠? MX는 WL-2분의 PX. X죠? 2분의 WX이죠. 표면하면 2분의 1X. 제로, 제로. C에서 D까지는 제로, 제로, 마이너 P,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문제에서
ABC의 글리는 발력이 같아지도록 스프링 K를 글렀죠. 판별, 나타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행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역 선정. 자, 카스틸리아노의 정리를 보겠습니다. 입실론 P 2 여기서 L double L X 마이너스 2분의 PX 마이너스 2분의 W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DX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 식이 유추가 됩니다. 이거를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L까지 2i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P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W X의 3승 DX 플러스 KP는 마이너스 2i분의 1 3 W 3분의 WL X의 3승 6분의 P X의 3승 마이너스 8분의 WX의 4승 자, 적분입니다. 플러스 KP는 제로. 따라서 이걸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23분의 5WL 4승 마이너스 6분의 PL 3승은 KEI의 P다. 따라서 P는 4, 6, 2i의 KL3승 5, K, WL4승 이런 식으로 힘이 주어집니다. 지금 카스텔리아노의 정리에 대해서 인열 산지에서 P가 얼마인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스프링 상수 K죠. RA 플러스 RB 플러스 P는 EWL 따라서 RA는 RB고요. P 이거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3P는 EWL 따라서 P는 3분의 2WL 따라서 P는 4, 6, 2I에 플러스 KL 3승 5, KWL 4승 3분의 2WL 따라서 K는 7L의 3승에 48EI 자, 복습하겠습니다. 이 문제 참 어려웠어요. 뭐냐면 발력이 같아지도록 스프링 상수 K를 구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부재력도 구해야 되고 그래야지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별했고
선의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잉여력 선택했고 마이너스 보냈습니다. 자, 제가 그러게요. 저도 제가 내 사인을 내가 원하는 글자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으로 제가 제일 아끼는 펜으로 사인을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안병희 The best while 앞으로 사인은 무조건 이렇게 멋진 펜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